영화 밀수가 독주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오펜하이머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8월 15일 개봉하는 오펜하이머가 35.4% 예매율로 1위에 올라있다. 2위는 오는 9일 개봉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22.3%의 예매율을 기록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작인 밀수와 2위인 비공식작전을 밀어낸 결과다. 오펜하이머의 경우 개봉이 10일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관객들의 행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익분기점이 각각 640만인 비공식작전과 더 무는 첫 주말 암울한 성적표를 품에 안으며 어려운 레이스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제작비 280억 원이 들어간 더 무는 사실상 흥행 참패의 길로 들어섰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국내 팬들의 남다른 애정과 체험형 영화라는 놀란 영화의 특징 때문에 IMAX관 등 특수관 예매가 뜨겁다. 영화를 미리 본 매체들은 인터스텔라의 과학과 감성, 덩케르크의 감동과 웅장함이 모두 잇따란 평가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언론 대급 시사와 일반 시사회 이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언론과 평단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 일반 관객의 반응도 뜨거워 한국 영화 흥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월 9일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하고 15일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면 박스오피스 순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밀수만이 손익분기점 돌파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어떤 성적표를 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